여기에는 선관위 직원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9년 12월 신지영 의원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선관위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일반직 99% 거의 모든 사람이 전국민주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이 민공노라는 단체는 같은 해 10월에 통합공무원 노조를 결성하면서 민노총에 가입을 해. 그래서 선관위 직원 99%가 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민노총이 지난해 5월에 죽창 시위하는 모습이죠. 이 하얀색 비옷을 입고 죽창으로 무장한 민노총 시위대가 경찰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경찰은 도망가 있는 모습.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대통령까지 주장하면서 미군 나가라고 주창이 누르는 단체예요. 여기에 선관위 노조 가입할 수 있는 99%가 가입을 했다. 이게 선관위의 지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달 있다가 이 민노총과 통합공무원 노조 둘 다 탈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탈퇴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무기력성이 이번에도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선관위의 행태는 한나라당을 죽이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애국성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선관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념이 없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본인들도 몰라요. 한나라당을 아무리 욕을 해도 한나라당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내 정당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중도시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도시용이 뭡니까? 국민들을 포함하자, 포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중도, 법치 영역에서도 중도,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중간의 길을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주의고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 기회주의와 이기주의 노선이 중도 실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가 파괴되고 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가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2008년 촛불난동 때 대한민국의 중도 실용을 걷는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죠.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게 미국산 쇠고기인데 수입하지 말든가 수입할 거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관리 중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합니다. 협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민을 설득한 사람이 있어요? MBC PD 수첩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장관들 중에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청와대 빌선에서 아침 인사를 부르면서 울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이 중도 시용이라는 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되고 있을 때 방관하는 거였어요. 2009년에 용산 사태 때 서울 용산 8차선 거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화염병을 100개 이상 집어던지는 사실상 도심 테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지압을 했다라고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청장 내정자를 옷을 벗겨서 쫓아내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파괴될 때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기회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 노선으로 걷는 게 지금 중도시용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좋다 이거죠. 대한민국의 안보가 파괴되는데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거짓 선동으로 북한 정권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도 침묵을 하십니까? 왜 여기에서도 169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왜 여기에서도 청와대 관리들은 모두 침묵을 하고 왜 여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장관들마다 다 침묵을 하고 민주당의 이 천안함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천안함 사건에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동을 했어요. 천안함 복침이 북한 정권의 증거가 있냐라고 드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이 다 속고 있을 때
이 선거 말기에 대한민국의 파워엘을 들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5월 25일 화끈한 연설 한번 하시더니 31일 날 다시 중도실험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도실험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6월 1일 선거 전날 우리 정부는 중도실험을 일치로 더욱 국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도실험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절반이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방송에서 온갖 선동을 하고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169명의 집권여당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피커가 돼서 북한 정권이 구탄하면은 왜 북한 정권이 저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을 하시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정몽준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야당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정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전 투구하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거짓 선동, 당신들의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천안함 사건은 14선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비판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호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했었습니까? 천안함 문제를 선거 유세에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은 천안함 문제를 온갖 거짓 선동으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오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종합 상황 보고를 한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어요. 천안함 사고를 통한 안보 이슈 부각을 하면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퇴색할 수가 있다. 야권의 거짓 선동에 대해서 지나친 우편향적 발언과 부풍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정책정당, 합리적인 보수정당 이미지를 갖춰야 되고 야당이 안보 문항으로 공격을 할 때 색깔론으로 응수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이 사실을 얘기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애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 보수고 북풍에만 올인하는 거고 우편향적 발언이고 불길에만 색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지켜야 될 보수정당이자 집권여당이 해야 될 말입니다. 더 안감한 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의 분석이에요.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 정품을 하세요. 맞습니다. 정품을 해야죠. 쇄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품과 쇄신의 방향이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응으로 청년층이 이탈했다. 우리 한나라당이 이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편향적 발언, 보수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이 이탈했다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중간지대로 가야 된다. 중간지대로 간다는 게 뭡니까? 좌경화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좌경화됩니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표가 4대강 문제로 종교계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세종시 문제는 4대강 문제건 간에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국회의원 169명 중에 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충청권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편에서는 온갖 거짓 선동 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안 알려요. 왜? 싸우시고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